16번. 다음과 같이 주어진 호의 길이가 L, 넓이가 S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R와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각각 구하라. 공식을, 그러니까 모르면 못 풀겠지? 그럼 이제 L이 파이고 S는 2분의 파이.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R하고 세타를 구하는 거다. 세타. 그럼 이제 우리가 S를 구하는 공식이 두 개가 있지? 두개 중에서 일단 S는 2분의 1 R L이므로, 그러면 L은 여기 있으니까 R이 나오겠네. 그러면은 S는 2분의 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은 여기 나왔지? 파이? 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R이 나오겠네. 양변에 파이 파이 약분 시켜버리고 그 양변에 2를 곱해. 2. 아, R은 1이구나. R. 아, 곱할 필요도 없네. R은 1이지? 1. 그러면 R이 1이니까 R은 1. 그 다음에 이제 그럼 R은 1 나왔고 세타 구하는 거야. 세타. 세타. 그러면 R세타라는 공식 있지? L은 R세타. 그러면 L이 파이고 R은 1 나왔고 세타. 그 세타는 파이가 되는 거지. 파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식이 이거 하나 나왔고 요거 두개 나왔지? 두 개. 두 개. 요두개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다. 그다음 가로 2번. 자, 가로 2번은 그럼 이것도 이제 R하고 세타를 구해야 돼. 세타. 그러면은 L은 3분의 파이, S는 9파이. 자, 그러면은 S 공식이 두 개가 있다. S 공식. 2분의 1 R, L이 있고 2분의 1 R의 제곱 세타가 있는데, 근데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공식은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왜못 쓰냐? 아예 R도 모르고 세타도 모르는데 이 공식 어떻게 써? 모르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안 쓰는 거야. 2분의 1 R로 푸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L이 나왔다고, 여기. L이 나왔다고. 그래서 L에다 집어넣어. 그 S는 9파이지? 그러면 9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3파이라고, 3파이. 그럼 양변에 파이 파이 약분. 약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9파이는, 아니, 9는이지, 9는. 그러면 9는 2분의 3 R이니까 양변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야. 양변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그럼 뭐가 되냐, 여기는. 3, 그 6은 R이 된다, R. 그니까 R이 6이라고. 아, 그러면 이제 구했어. 그 R은 6. 자, 다음에 세타 구해보자, 세타. 이제 두 번째 세타. 그럼 세타 구하는 공식은 이제 뭐, 원, 저 원의, 아니,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거 있지? 더 쉬운 거. 호. L은 R세타. 이걸로 풀면 더 편하지. 그러면 L은 3파이잖아, 3파이. 그러면 3파이는 R은 6 구했고, 세타다, 세타. 그러면 양변을 6으로 나누면 되겠네. 6으로 나누면은 2파이는 세타. 그래서 답이 이제 세타는 2분의 파이다. 답이 세타는 2분의 파이. 가로 3번. 가로 3번. L은 2파이. S는 4분의 9파이. 그럼 여기에서 R과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은 S를 구하는 공식이 두 개가 있다. 2분의 1 RL이 있고, 그 다음에 R의 제곱 세타가 있는데, R의 제곱 세타는 못 쓰지. R도 모르고 세타도 모르니까. 자, 요 공식을 이용한다고. 그럼 S는 4분의 9파이고, 그럼 4분의 9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라고. 그럼 L은 2파이. 그러면 이거 2분의 1, 2 약분되고, 양변에 파이 파이 약분되고, 그러면은 R은 4분의 9네. R은 4분의 9. 자, 그래서, R은 4분의 9 나왔고, 4분의 9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고, 세타. 그 세타 구하는 공식이 두 개인데,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그것보다는 이걸로 풀면 더 편하지. L은. R세타. 요걸로, 2분의 1 R의 제곱 세타로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와. 근데 이게 더 편하다. 그러면 L은 이제 2파이지. 2파이는 R 구했지.
4분의 9 곱하기 세타다.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양변에다가 9분의 4 곱하면 된다. 9분의 4. 여기다가도 9분의 4. 그러면 이건 약분돼 버리고. 그러면은 세타는 뭐가 되냐? 세타는 9분의 8파이? 그치? 9분의 4 곱하기 2파이니까. 그래서 세타는 9분의 8파이다. 다음 17번. 7번.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넓이 최댓값과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 이거 17번 주요문제네. 주요문제. 자, 그러면 이제 근데 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댓값과 그때 반지름의 길이거든. 그러면은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개지. 2분의 1 RL하고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고. 근데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21은 아니지. 둘레 길이. 그러면은 부채꼴의 둘레는 이거 반지름하고 반지름하고 L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푸는 거지. 이게 아니지, 그치? R하고 L.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그냥 이 공식으로 하는 거야. R하고 L이 나온 거. 그래서 해설 보면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둘레의 길이가 20이니까 20은 L 플러스 2R. 그러니까 반지름 두 개에 호 하나.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 RL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게 최댓값 구해야 최댓값을 구하려면은 변수가 R하고 L, 이렇게 두 개로 나오면은 최대 최소가 안 나와. 언제나 하나로 나와야 돼. 문자가 하나로. 그래서 L을 없애는 거야, L. 그럼 L은, 그럼 요 이항시키면은 20-2R이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L을 이제 없애는 거지. 그래서 R은 0보다 크고, L은 0보다 크고, 그러면은 R은 0보다 크고 10보단 작겠네. 요것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것도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10보단 작어. 작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중요해. 자, 한편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요 공식 들어가는 거지, 요 공식. 그래서 S는 2분의 1 RL. 그러면 2분의 1 R, L은 뭐야? 20-2R. 그러면은 약분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10R이네. 요거 이제 약분한 거지. 그러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을 묶어야 되니까 얘를 그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R의 제곱 마이너스 10R 그럼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5가 된다고. R 5의 제곱 플러스 25. 그러니까 최댓값은 얼마냐? R이 5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지. R이 5일 때. 그래서 R이 5일 때 기억을 만족함으로 기억.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 최댓값은 25. 그래서 최대가 25가 나온다. 중요 문제인데 이거. 중요 문제. 18번.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모서리의 길이가 12인 원뿔의 겉넓이 구하라. 요 그림이 이렇게 나왔네. 원뿔의 겉넓이. 그럼 원뿔의 겉넓이는, 그러니까 요 원의 넓이에다가, 요 부채꼴 넓이 더하면 되지? 두개 더하면 되네. 그 원뿔의 전개도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부채꼴의 호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원의 넓이는 문제가 안 돼. 밑면 넓이는 이거는 저기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라고. 이건 문제 안 되지. 얘는 이제 문제는 부채꼴 넓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지. 근데 약간 그 2분의 1 RL하고 2분의 1 R의 제곱 세타인데 문제는 뭐냐? 중심각을 모르네.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는 못 써. R의 제곱 세타는 뭐? 그럼 이걸로 하는 거지, 이거. 2분의 1 RL.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그 R은 그러면 12고, R은 요 호의 길이 구하는 게 핵심이야. 호의 길이. 그요 호의 길이는 얘 원주의 길이랑 같겠지. 그 요걸로 구하는 거 요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그럼 여기에서 이그 말이지.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이 원의 둘레 길이와 같다.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L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호의 길이는 얘 10, 저기 그 반지름이 12니까 나중에 이제 그 L은 R세타로 풀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원의 둘레야, 원의 둘레. 원의 둘레가 부채꼴 호의 길이랑 같으니까. 자, 그러면 반지름이 4지 4. 4. 그래서 2파이 R이 되는 거지. 그럼 뭐 8파이, 그러니까 8파이. 이게 원의 둘레라고. 원의 둘레. 그러면 요게 원의 둘레가 되면서 뭐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8파이가 되는 거야. 8파이. 얘가 얼마라고? 8파이. 8파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이야. L이 뭐라고? 8파이라고. 그럼 약분하면 6. 그거 얼마냐? 48파이. 그럼 부채꼴의 겉넓이는 옆면 넓이 더하기 밑면. 그 옆면은 48파이고 더하기 여기 옆면 넓이, 밑면 넓이는 16파이. 그럼 48에다 16, 64파이. 그답 64파이다. 다음 19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 써넣어라. 아,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네.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과의 크기가 세타 라디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면 L은 R, 세타.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개가 있지. 2분의 1 R의 제곱 세타가 있고, 2분의 1 R, L이 있다. 좀 쉬었다 하자.